비가 내리니까 소주에 삼겹살이 생각나. 비가 내리니까 네가 뒤집던 고기 생각나. 비가 내릴 때 또는 삼겹살을 먹을 때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주 한 잔. 그 속에는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네가 뒤집던 고기 생각나.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주 맛이 달라졌습니다. 더 순하게, 더 부드럽게 낮아지고 있는 소주의 알코올 도수. 혹시 그 도수의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 함께하는 술이 있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한국인들과 친해지기 위해 마시기 시작했다는 소주.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So selfish. I like soju. I drink it maybe two times a week. Always with samgyeopsal, dak galbi. But I think I like it. It goes well with food. 다 함께 건배하고 단번에 원샷을 하는 모습까지 영락 없는 한국 사람 같죠? 그런데 소주 맛 독하지 않나요? I mean, I can handle it. It's no big deal. I can handle it, but it goes down well. Sometimes when I'm eating dinner, the first shot will be a little bit like, but then after maybe two or three shots, yeah,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톡 쏘는 독한 맛 때문에 남자들의 술이었던 소주. 최근 술의 도수를 내리고 순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술의 강도를 나타내는 소주의 도수는 60년대 30도였다가 계속해서 낮아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16도대의 저도수 소주까지 등장했습니다. 육체노동, 또 40대 남성의 위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것이 높은 도수의 소주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여성들과 같이 공유하게 되고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들 형식으로 이렇게 노동의 형식이 바뀌어으로써 이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형태의 소주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 도수의 소주가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소주의 도수. 그 공략 대상은 순한 술을 즐기는 젊은 층, 그리고 여성들입니다. 정말 여성들은 약하고 부드러운 소주 맛을 좋아할까요? 아직 술 맛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냥 쓰고 안 쓰고의 그런 차이로 느껴져서 안 쓴 게 훨씬 마시기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톡 쏘는 맛이나 탁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아 이게 진한 독한 소주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네. 남자 여자를 나눠서 여자들은 당연히 약한 술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색깔별로 우리가 접근하기로 했지만 결국은 이 색깔이 20대가 느꼈느냐, 우리가 16.8도로 왜 내렸냐라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20대에 있어서의 감성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한 키이슈로. 양날의 칼인데 도수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도수 즉 그 물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감성적으로 트렌디하고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하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건 소주가 옛날부터 슬픈 소주가 아니니까. 소주가 이제 과거에 막 가면서 괴롭다, 내일 죽자, 오늘 죽자, 그게 아니라 즐거운 분위기에 오늘 회식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또 젊은 애들이 먹더라도 이제 소주도 즐겁게 먹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 문화에 부각되는 소주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가 더 키가 아니죠. 변화하는 술 문화에 맞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소주 회사들의 고민은 바로 술의 도수. 1도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대판한지 먹기에
것들 중에서도 일부 있었고 내가 23도를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도를 먹으면은 엥 그럴 거고 20도를 먹다가 한 17도를 먹으면은 엥 그럴 거고 19.5도하고 20.6도 이렇게 두 개 하나씩 섞어놓고 했는데 조사 결과는 60%가 맞췄어. 사실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도수가 이 같은 2도가 내려갔는데도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소주의 맛을 지켜가면서 또 소주다운 모습을 지켜가면서 알코올 도수를 낮출 수 있다면 뭐 더 좋겠고요. 전통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소주 도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미 준비된 쌀가루 갖고 이 쌀 범벅이 안 익을수록 시대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재래식 소주는 곡류를 발효시켜 탁주와 약주를 만든 후 소주고리로 내린 증류식 소주를 말하는 것인데 알코올 도수가 보통 40도 내외입니다. 소주는 발효 방식으로 해서 얻을 수 없는 도수를 소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발효를 시켜서는 20% 이상의 알코올 도수를 못 만듭니다.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증류주이기 때문에 20% 이상은 되어야 증류주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소주가 16%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발효주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소주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되죠. 오랜 세월 집에서 빚어온 증류식 소주는 일제시대 일반 가정에서의 술 제조를 금지하면서 양조장에서만 생산이 허용됐습니다. 의전 일치, 진리의 진로. 술은 오래 묵을수록 맛과 향이 좋아진다죠. 그런데 일반 소주는 세월이 흘러도 그 맛이 변치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제조 방식의 차이. 그 원래는 저희가 옛날에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요. 65년도에 곡물로는 그 술을 못 만들겠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타피오카라는 겁니다. 쌀이 귀하던 시절 양곡으로 술을 제조하지 못하게 하자 타피오카를 이용한 희석식 소주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곡물이 풍부해진 요즘은 다시 쌀과 보리가 소주의 주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주를 만드는 방식은 주정을 이용한 희석식. 주정은 원료에 물과 효모를 넣어 발효시킨 후 연속 증류를 통해 만듭니다. 주정은 원래 제품은 무색, 무취가 주정의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주정이라 하면 맛도 없어야 되고 색깔도 없어야 되고 향도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주정은 각 소주 회사로 옮겨지기 전 마지막 관문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알코올 프로 확인하는 거예요. 비중하고 도수요? 네. 몇 퍼센트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맛도 향도 색깔도 없는 주정의 정상 농도는 95%. 우리나라 소주 회사들은 거의 동일한 주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고 첨가제로 맛을 내며 다양한 공법으로 차별화시킵니다. 덕분에 희석식 소주는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럼 소주의 도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소주 안에 20도짜리 소주 안에는 요만큼의 알코올이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처음처럼 쿨 16.8도에는 요만큼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은 양의 소주를 마신다면 도수가 낮아지는 만큼 알코올의 양도 줄어들겠죠. 그럼 맛도 부드러워질까요? 도수적인 측면에서는 좀 도수가 낮아지면은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순해지기 때문에 일차적인 도수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그 들어가는 소량의 그 첨가물료 중에서 단맛을 내는 성분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소주의 각
사이 맛이 약간씩 그냥 틀리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소주 회사들은 20대 젊은 층의 소주 소비량이 매년 늘어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낮은 도수의 소주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65%. 부드러운 소주 맛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도 같은 생각일까요? 30대 초반의 회사원 김재성 씨. 한쪽 벽면을 다양한 소주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대부분 7, 80년대 나왔던 옛날 소주들. 지금까지 모은 것만 800여 개에 달합니다. 왜?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친구들이 방문하자 긴장하는 재성 씨. 친구들보다 좀 더 난처한 게 이제 회사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먹자고 하면 참 거절하기가 참 난처합니다. 친구들의 성화 때문일까요? 오늘은 큰맘 먹고 옛날 소주 한 병을 내놨습니다. 시음할 소주의 도수는 25도. 그래, 틀려. 지금 거래 이건 틀려, 약간. 어떤 게 틀린가요? 써요. 소주 맛에서 도수 차이가 느껴지나요? 솔직히 눈을 가리고 마시게 되면은 이게 어느 회사 메이커인지도 모를 거고 몇 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그냥 병에 써 있으니까 그 느끼니까 일종의 보면 플라시보 효과 같은 그런 거죠. 소주 도수에 따른 맛의 차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서 20대 남녀 6명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부탁했습니다. 소주의 종류는 도수별로 4가지. 시음 후 좋아하는 맛 두 종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와, 뭐야. 20도. 도수가 제일 높아. 20도 같은데. 애기가 제일 높아. 시음한 소주는 16도 저도수에서 19도, 20도, 그리고 25도의 소주들. 선호도 조사 결과 20도 소주를 선택한 사람이 두 배나 많았습니다. 아, 의외로 도수가 높은 게 마시기가 편하고 그렇네요. 세 번째 거예요. 본인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던 게 몇 도였어요? 제가 제일 맛있던 거 20도요. 아, 20도? 뒤가 제일 쓰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독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가장 낮은 도수더라고요. 항상 좀 소주 잘 못 마시니까 낮은 도수를 선택했는데 좀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요. 취향 따라 기분 따라 술 맛이 다르듯 주량 또한 사람마다 다르죠. 그럼 술의 도수는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김윤준 교수. 적당량의 술은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궁금한 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술의 양과 술의 도수가 과연 어느 정도냐 하는 거죠. 알코올 자체 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수가 강하든 약하든, 즉 맥주든 위스키든 실제로는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에 의해서 인체에 미치는 해동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5도 소주 한 잔 속 알코올의 양은 약 10g.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마셔도 괜찮은 알코올 양은 소주 두 잔에 해당하는 약 20g. 일주일로 계산하면 14잔이 나옵니다. 14잔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걸 스탠다드 도즈 14잔이기 때문에 하루에 2잔, 하루에 20g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략 하루에 소주 2잔 정도를 마시는 정도의 양은 남자에 있어서는 간질환에 있어서만은 아주 안전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대개 한 25%, 25도 정도의 소주가 대략 한 잔에 10g이 나오기 때문에 20% 정도의 소주라면, 20도 정도의 소주라면은 뭐 2잔 반, 뭐 2잔 정도라고 같이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모두들 소주의 도수를 내릴 때 한편에서는 높은 도수의 소주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크통이 빼곡한 여기도 그중 하나죠.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주를 오크통에 담아 위스키처럼 숙성시키는 중입니다. 이 소주는 도수가 얼마나 될까요? 요거는 현재 그 저희가 43%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가장 낮은 술과 가장 높은 술을 만들 예정입니다. 40도대의 소주를 생산하는 또 다른 회사. 술창고에는 언제나 음악이 흐르고 소주는 온기 속에서 천천히 익어갑니다. 이렇게 생산된 소주를 발견한 곳은 한 호텔의 바. 잔에 담긴 꽃잎들이 과일과 40도의 소주, 그리고 얼음을 만나 소주 칵테일로 멋지게 변신하는 중입니다. 굳이 40도의 소주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얼음으로 해서 살아나는 게 도수가 높은 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도보다는 42도를 썼을 때 약간 뭐랄까 감칠맛도 나면서 그 술이라는 도수를 약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분위기 있게 즐기는 소주 칵테일 한 잔. 도수에 따라 소주 마시는 방법도 달라지나 봅니다. 다양한 소주의 변신을 주도하는 술의 도수. 신제품 개발팀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소주 맛을 테스트합니다. 주변과 차단된 칸막이 속에서 더 나은 소주 맛을 찾기 위해 애쓰는 연구원들. 앞으로 소주 도수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순한 게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한테 적합한 건지 아니면 순하게 가야 되는 건지. 여자들이 느끼기에는 좀 적당한 맛으로 하자면 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소주의 그 도수의 하향 추세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를 소주로 갖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그런 다양한 도수의 소주들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가 내리니까 소주 한 잔을 위로받고 소주 한 잔에 속 쓰렸던 우리들. 먼 훗날 지금의 소주 맛을 기억해낸다면 그건 술의 도수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과의 추억일 겁니다. 비가 내리니까 KBS 한국방송.